한겨울 부산 광안리에서 진행되는 소개팅 프로그램. 젊은 남녀는 짝을 찾을 수 있을까? 부푼 마음을 품고 출연한 여자 1호. 그녀는 소개팅이라 매우 설레었다. 솔로로 지낸 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인연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지원했습니다.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썸까지 합치면 조금 더. 부산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 2호.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닌데 부산에서 친구도 만들고 싶고 더 잘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좋은 기회가 돼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성격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좋고요. 외모는 그냥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깔끔한 스타일의 사람이 좋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오는데 8번, 9번 정도 했습니다. 말주변이 뛰어난 남자 1호.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을 뽐냈다. 그래도 뭔가 저는 이제 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남중남고 공대 나왔는데 좀 여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분이랑 좀 만날 기회가 있을까. 근데 사실 소개팅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오게 돼가지고 네,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밝았으면 좋겠고요. 좀 생각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좀 웃음 많고 뭐 그런 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개구장의 미소를 가진 남자 2호. 그는 어떤 연애를 꿈꿀까? 뭐 연말인데 날도 춥고 막 쓸쓸하기도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도 5번 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연애를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성격이 잘 맞아야 되고 말이 잘 통해야 되고. 우리는 남녀가 만나기 전 각각 서로의 사진을 보여줘봤다. 어떤 인상으로 생각할까?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왼쪽에 있으신 분은 위에 보면은 색깔별로 있는 그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저분은 아마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 샷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리호리 하신 분 같아요. 우측편 분이 좀 더 사진상으로는 네. 왜냐면 사진상만 보고 그렇죠 모르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네. 네. 우측편 분이 조금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오른쪽 분은 얼굴만 나와있고 왼쪽 분은 약간 전체 샷이라서 그러니까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왼쪽 사진 분이 전 약간 제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오른쪽 분은 약간 뭐 키라든지 체형이나 이런 게 가늠이 안 되니까 일단은 두 분 다 예쁘실 것 같은데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반대로 여자 1호, 여자 2호에게 남자 1호, 남자 2호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만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배우상. 배우. 딱 뭔가 정석적으로 잘생긴 느낌? 깔끔하고 피부도 좋으신 것 같고 이분도 잘생겼네요. 잘생기고 키도 크실 것 같고 장바구니 들고 있는데 팔이 멋지시네요. 굵어가지고 네, 두 분 다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깔끔한 분 좋아한다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쪽 분 인상이 조금 더 깔끔하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저는 이쪽 분. 일단 이분은 뭔가 귀여운 느낌? 아이돌 스타일인 것 같고 좀 장난기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같이 재밌을 것 같고 이분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미남이시네요. 전 약간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서 다행히 안 겹치겠죠.
서로의 첫 만남. 간단한 인사를 하고 식사 시간이 주어지기로 하였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홍석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면접 보는 듯한 느낌으로 뭐 1분 자기소개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열심히 살려고 하고요. 항상 네. 그래서 자기 발전하는 거 좋아하고 네. 저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슬이고요. 28살이고 저도 자기 개발, 자기 관리하는 거 좋아해서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일본어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지은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6살이고 취미생활로는 지금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6살이고 송영록이라고 합니다. 취미는 풋살, 그러니까 축구랑 랩이랑 운동?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클라이밍도 하고 네. 좀 활동적인 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먹어야 되는데 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원래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주말에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친구 만나거나 혼자 약속 없으면 혼자라도 좀 나가는 편이에요. 운동 가거나 대화를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질문도 여러 가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좋게 봤어요. 오전에 뭐 하셨어요? 출근했어요. 출근했어요? 일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근무가 있어가지고 예, 축구 28살 분이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도 뭔가 제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주는 느낌이고 리액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간 안 하고 먹어요? 화병 그것도 뿌리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딴 거 먹는 것보다 되게 뭐 안 어색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랑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갈색이었는데 블루 소리도 맞아요. 그죠? 그럼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하나 마음에 질려가지고 헬스도 으깨하고 이제 뭐 수영 다녔다가 필라테스도 좀 해봤거든요. 세 달 정도 필라테스 해봤어요? 남자도 좀 하더라고.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나한테 있던 분? 왜 그분이랑 왜 나오고 싶으세요? 그냥 뭔가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많이 잘 통할 것 같고 여자 1호의 뜻대로 남자 2호와 데이트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광안리에서 둘만의 시간을 지켜봤다. 왜 이렇게 뭔가 어둡게 나오지? 역광인가? 아. 여자 1호와 남자 2호는 달고나 뽑기를 하러 왔다. 좋아 보인다. 어, 될 것 같아. 뭐 한번 해본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하는 거. 너무 잘 모르겠어. 꼬릴 때 난 잘 안 됐는데. 와, 이거 진짜. 야, 이게 뭔데? 땀이 난다, 얘 손에. 손에 땀 난다, 야. 사장님! 네!
하고 잘한대. 아하! 잔자리 한 마리. 살아있습니다. 아, 이걸 주시는구나. 이거 아, 잘 하면. 하나, 하나. 이거 그리고 원래 먹으면 돼. 네, 우리가 빨리 먹고 갈까? 이거 일단 입어라. 아, 그래? 일단 입어. 사랑해. 이번엔 남자 1호와 여자 2호 그들도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없었어요. 그냥 저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로망이 있어서 카페 해봐야 돼. 하나. 맞아. 로망 다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영화관 했던 게 너무 영화는 난 재밌었어. 영화관도 재밌겠다. 나도 뭐 다 서비스직 많이 했었죠. 그럼 사진 뭐 모델 그런 건 어떤 거 해봤어요? 그거요? 어.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하실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런 분에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향이 너무 잘 맞아요. 마음에 드는 분이 다 있어가지고.